레이테만 해전 11. 수리가오 해협 해전 2. 셀먼 볼링 중령이 지휘하는 제7함대 어뢰정 전대의 어뢰정 45척은 어뢰정 모함 오이스터베이, 와차프리그, 그리고 윌로비와 함께 미오스 운디를 떠나 팔라우의 코솔 수로를 거쳐 1944년 10월 21일에서 23일에 걸쳐 레이테만에 도착했습니다. 1800km에 달하는 장거리를 이동하면서 6척의 어뢰정이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볼링 중령이 1944년 10월 24일 아침에 샌페드로만에 정박한 기암 오이스터베이를 떠나 킨케이드 제독의 기암 워세치에 가서 어뢰정들을 수리가오 해협 남서쪽에 배치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가 가용한 어뢰정은 총 39척이었습니다. 볼링 중령의 명령을 받은 로버트 리슨 소령은 39척의 어뢰정을 3척으로 이루어진 13개 편대로 나누어 수리가오 해협에서 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카미긴산 북쪽에서부터 수리가오 해협까지 요소요소에 배치했습니다. 당시 어뢰정 편대의 배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령을 받은 어뢰정 승조원들은 흥분했습니다. 미 해군의 어뢰정은 네 발의 어뢰를 주무기로 쓰는 고속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태평양에 배치된 어뢰정들은 이름과 달리 1943년 8월 이후로 실전에서 어뢰를 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레이테만에 있던 어뢰정 승조원들에게 어뢰를 실제로 쏘아본 기억은 미오스 운디에서 훈련할 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킨케이드 및 올덴도르프 제독에게 있어서 어뢰정들은 어디까지나 함대의 눈이었으며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적을 찾아서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내려진 명령을 보면 명백합니다. 어뢰정 승조원에게 내려진 명령은 해상이건 공중이건 육안이건 레이더건 모든 접촉을 우선 보고할 것, 이후 공격은 개별적으로 실시할 것이었습니다. 물론 전쟁에서 모든 명령이 그대로 지켜지진 않는 법이고 이는 수리가오 해협 해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뢰정들은 24일 오후 3시 20분부터 모함을 떠나 각자 지정된 해역으로 갔습니다. 지정된 해역에 도착한 어뢰정들은 엔진을 최소한의 출력으로 공회전시키면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럼으로써 항적의 발생을 막고 접근하는 적을 보다 쉽게 탐지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니시무라 함대는 미군 어뢰정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24일 새벽 2시에 사출했던 모가니 정찰기가 오전 6시 50분에 레이테만에 도착하여 정찰한 후에 오후 12시 5분에 돌아왔습니다. 이 정찰기가 야마시로와 모가미 갑판에 떨어뜨린 통신문에는 레이테만에서 전함 4척, 순양함 2척, 구축함 4척, 항공모함 15척, 어뢰정 14척, 수송선 80척을 보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니시무라 제독은 미군 어뢰정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모가미와 제4 구축대 미치시오, 아사구모, 야마구모를 분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가미 그룹은 전함 그룹 야마시로 후소 시구레의 20km 전방에서 나아가며 파나온섬 서쪽의 어뢰정들을 소탕할 것이었습니다. 이후 파나온섬 남쪽 끝의 비니꽃에서 서쪽으로 27km 떨어진 해상에서 전함 그룹과 합류한 다음 수리가오 해협으로 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24일 오후 5시에 모가미 그룹이 분리되었습니다. 니시무라 함대와 최초로 접촉한 것은 PT-130, PT-131 및 PT-152 정으로 이루어져 보홀섬 아기오거지 남쪽에서 초계선을 펴고 있던 어뢰정 제1편대였습니다. 24일 오후 10시 36분에 PT-131정의 레이더 스크린에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두 개의 커다란 광점이 잡혔습니다. 정장 피터 가드 소위는 PT-152정에 승조한 제1편대장 웨스턴 플랜 대위에게 보고한 후 즉시 24노트의 속력으로 공격하러 갔습니다. PT-131 및 PT-152정도 뒤따랐습니다. 흥분한 제1편대는 모든 접촉을 먼저 보고하라는 명령은 까맣게 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레이더 접촉 14분 후인 오후 10시 50분에 PT-131정은 육안으로 야마시로와 후소를 발견했습니다. 그 직후 뒤따르던 PT-130정 및 PT-152정도 일본 전함들을 확인했습니다. 2분 후인 오후 10시 52분에는 야마시로의 전방에 있던 시구레의 겐시가 일본 전함에 접근하는 미군 어뢰정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로써 수리가오 해협 해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일본군의 반응은 재빨랐습니다.
시골의 5인치 주포가 조명탄 두 발을 발사하자 일본 전함에게 접근하던 미군 어뢰장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아직 거리가 5k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뢰를 발사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습니다. 미 해군이 상정한 어뢰장의 이상적인 공격거리는 1000야드, 약 910m였습니다. 시골에는 5인치 주포를 난사하면서 미군 어뢰장을 향하여 돌진했습니다. 접근하는 미군 어뢰장들을 발견한 니시무라 제독은 오후 10시 54분에 야마시로를 오른쪽으로 급선회 시켰습니다. 혹시라도 미군 어뢰장이 발사했을지도 모르는 어뢰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4분 후인 오후 10시 58분에 야마시로의 우형 부포들이 일제히 조명탄을 쏘아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미군 어뢰장들의 모습이 조명탄 불빛에 떠오르자 야마시로의 우형 부포들이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야마시로 1km 후방에서 따라가던 후손은 전투에 개입할 틈이 없었습니다. 전투에 개입하기 전에 야마시로와 시구레가 상황을 정리해버렸습니다. 제1편대의 선두에 섰던 PT-131정은 가벼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명중탄은 없었고 지근탄의 충격으로 무전기가 고장난 것이 전부였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제1편대 기함인 PT-152정이었습니다. 야마시로의 부포에서 발사된 6인치 포탄 한 발이 선수의 37mm 포에 명중하면서 포는 흔적도 없이 날아갔고 포수는 즉사했습니다. 착탄의 충격으로 정장 조셉 에딘스 대위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잠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곧이어 화재가 발생하여 어두운 밤바다에서 훌륭한 표적이 되었고 시골에는 불빛을 보고 추격해왔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에딘스 대위는 공격을 포기하고 시구레를 피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떨어진 6인치 포탄의 지근탄이 커다란 물보라를 일으켜 PT-152정의 화재를 껐습니다. 표적을 잃어버린 시구레는 잠시 당황했으나 곧 탐조등을 켜서 달아나는 PT-152정을 확인하고 다시 추격했습니다. PT-152정의 보포수 40mm포가 시구레의 탐조등을 목표로 포격을 가했습니다. 이언 말콤 중위가 지휘하던 PT-130정은 운이 좋았습니다. 6인치 포탄 한 발이 명중했는데 이 포탄은 전방 어뢰의 코를 때리면서 비스듬히 들어와 갑판을 찍고 무전기를 박살낸 다음 반대쪽 수선위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어뢰의 탄두는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전사자는 그냥 부상자도 없었습니다. 그때 말콤 중위는 PT-152정이 6인치 포탄에 명중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콤 중위는 공격을 포기하고 PT-152정을 구하러 달려갔습니다. PT-130정은 시구레와 PT-152정 사이에 끼어들어 연막을 쳤습니다. 이 시점에서 시구레는 추격을 포기하고 전함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시구레의 함장 니시노 시게루 중장은 자신이 미국 어뢰장 한 척을 격침하고 나머지에게 충분한 타격을 주어 멀리 쫓아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니시노 함장은 시구레가 미국 어뢰장을 쫓아다니는 동안 야마시로와 후소가 다른 미국 어뢰장들에게 공격당하는 상황을 원치 않았습니다. 시구레가 사라지자 한숨 돌린 PT-130 및 PT-152정은 피해를 점검했습니다. 다행히 어뢰는 모두 무사했고 속력도 24노트까지 낼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전위가 충만했던 제1편대장 플린 대위는 추격을 명했습니다. 두 척의 어뢰정은 24노트로 추격했으나 20노트로 멀어지는 일본 함대를 앞질러 내격에 유리한 위치를 잡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플린 대위는 추격을 포기했습니다. 니시무라 제독은 미군 어뢰정 두 척이 좌연 후방에서 따라오는 것을 알았지만 무시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의 묘사와는 달리 당시 어뢰정들은 전투함을 상대할 경우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뢰정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추격을 포기했을 때 PT-130정의 정장 말콤 중위의 머리에 갑자기 접촉을 보고하라는 명령이 떠올랐습니다. PT-130정은 남하하여 카미긴선 북쪽에 초계선을 치고 있던 제2편대의 PT-127정에 접근했습니다. PT-127정의 정장 더들리 존슨 소위는 PT-130정이 신호램프로 보내주는 내용을 즉시 상부에 송신했습니다. 이 전문은 25일 0시 10분에 어뢰정 모함 와차프라그에 도착했고 16분 후인 0시 26분에 중순양함 루이빌에 승자하고 있던 올덴도르 부소장에게 도달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본군 구축함 세척과 함정 미상의 두 척이 자정 직전에 보홀섬으로부터 16km 떨어진 해상을 통과하여 북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올덴도르프 소장은 PT-131정의 레이더가 일본 함정을 포착한 지 1시간 50분 만에 최초의 접촉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은 올덴도르프 소장은 루이블의 지휘 함교를 벗어나 한층 아래에 있는 노천 함교로 갔습니다. 그는 이 장소를 좋아했습니다. 이곳은 지휘 함교만큼 전망이 좋아서 육안으로 상황을 직접 보고 판단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옆에는 부관이 헤드셋을 끼고 지휘 함교에서 오가는 발언을 중계해 주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면 거의 할 일이 없는 제독의 전담 통신 장교가 올덴도르프 소장과 지휘 함교 사이의 전력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곳에서 올덴도르프 소장은 4명의 장교와 6명의 병사가 상주하면서 사방에서 항상 들리는 기계음으로 붐비고 혼잡한 지휘 함교의 압박을 벗어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전투를 지휘할 수 있었습니다. 수리가오 해협해전에서 제7함대가 가졌던 압도적인 우세와 니시무라 함대의 전멸로 끝난 일방적인 해전 경과를 알 수 있는 우리들은 당시 올덴도르프 소장이 루이빌의 함교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본 함대가 범의 아가리에 머리를 집어넣기만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올덴도르프 소장을 포함한 제7함대 수뇌부는 수리가오 해협에 접근하고 있는 일본 함대의 전력을 전함 두 척에서 냈죠. 중소량함 4척에서 6척, 경소량함 4척, 구축함 1척 이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를 올덴도르프 소장이 가진 전력인 구형제남 6척, 중소량함 4척, 경소량함 4척, 구축함 28척과 비교하면 열세이긴 했지만 크게 차이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일본 함대는 무서운 산사어뢰를 가지고 있었고 잘 훈련된 승조원들은 야간해전에 아주 능숙했습니다. 일본 해군은 사보산 해전, 타사파룬과 해전, 콜롬방가르 해전 및 콜라민 해전에서 비슷하거나 오히려 열세인 상황에서도 승리를 거머쥐는 야간 전투 능력을 거듭 증명해 보였습니다. 야간 해전에서 일본 해군을 압도하려면 그들에게 기량을 발휘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올덴도르프 소장은 제2의 사보선 해전을 막기 위하여 자신이 선점한 지형상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가오고 있는 일본 함대가 반격할 기회 자체를 말살하도록 용의 주도하게 전투 계획을 짜고 전력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전투가 벌어지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올덴도르프 소장은 루이빌의 노천 함교에서 초조한 심정으로 다가오는 일본 함대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른쪽 아래 버튼을 눌러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